병원 다녀온 건 괜찮아요? 정원쌤. 진짜 역겨워. 대체 왜 그래요? 그럼 권 선생님이 잘 아시잖아요. 모르겠다고요. 선생님이 저한테 왜 그러는지. 대체 그런 걸 보낸 이유가 뭔데요? 그거 보내서 뭐 어쩌겠다는 건데요? 제가 뭘 보냈단 건데요? 블랙박스! 정원쌤!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? 임신이죠. 쌤이 말한 증상이 딱 임신 초기 증상이더라니까요. 근데 쌤 사정 아니까 처음부터 얘기하기 좀 그랬어요. 괜히 기대했다 실망하실까봐. 아니에요, 임신. 아니라고? 어? 이상하네. 네, 아니에요. 어? 그럼 미안해요. 우리 애 맞죠? 아니야. 그럼 임신한 건 맞나 보네요. 우리 아이 맞죠? 아니야, 남편 애야. 거짓말하지 말아요. 몇 년을 노력해도 안 생기던 애가 어떻게 나랑 관계 갖자마자. 그래서 보냈어? 잊지 말라고? 하룻밤 쉴 수 잊지 말라고 보낸 거야? 전 정말 쌤이 무슨 말 하는지. 블랙박스 영상 진용쌤한테 받아서 나한테 보냈잖아. 이래도 아니야? 아는 척도 하지 마. 처음부터 보낼 생각은 없었어요. 그날 진용쌤 차에서 블랙박스 불빛이 반짝이는 거 보고 아무래도 걱정돼서. 그래서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진용쌤한테 블랙박스 SD카드 받았어요. 근데 정원쌤이 약속도 깨고 계속 저 멀리하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서. 그래서 한 선생님. 정원쌤이 아니라 한 선생님.